안녕하세요. 고도 엔진 튜토리얼을 진행하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이성학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고도 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고도 엔진을 활용해서 간단한 게임을 한번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고도 엔진은 여기 있는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운로드에 들어가 보면은 고도 엔진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버전이랑 모노 버전. 근데 C#은 모노 버전에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모노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도 엔진이 뭐냐면은 게임을 만드는 게임 엔진이에요. 근데 저희 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세 가지 게임 엔진을 이렇게 예시로 들자면은 얼리얼 엔진, 유니티 엔진, 그리고 게임 엔진은 아니지만 뭐 게임 메이커 스튜디오,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예시로 들을 수 있겠는데요. 얼리얼 엔진은 이제 요즘 대한민국에서 많이 쓰죠. 인디에서도 요즘 얼리얼 엔진을 좀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얼리얼 엔진은 완전 무료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무료인데 일정 수익이 넘어가면은 5%의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얼리얼 엔진은 강력한 기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소규모 인디게임 개발에서는 너무 무거워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로딩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엔진은 일단 오픈소스는 아니죠. 그 강의 시간에 이완용 교수님이 유니티도 오픈소스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제 입장은 이거는 오픈소스로는 볼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분적으로는 소스가 공개될 수도 있지만, 네, 여튼 유니티도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는 무료지만은 많은 기능이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퍼스널 무료로 이용 가능한 퍼스널 라이센스도 결국 일정 수익이 넘어가면은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 게임 메이커 스튜디오는 인디 게임을 제작할 때 많이 쓰는 엔진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언더테일이라는 게임을 개발한 게임 엔진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게임 메이커 스튜디오도 역시 소스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얘는 무료 버전이 엄청 옛날에 나온 9버전이 무료긴 한데 그것도 많은 기능이 제약이 되어 있고요. 지속적인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료로 구매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고도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OKAM 이 회사에서 만든 게임 엔진인데요. MIT 라이센스로 모든 코드가 이제 무료로 오픈이 되어 있고 사용자가 제 입맛대로 바꿔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언어 그 고도 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지원되는데 최근에 이제 고도 스크립트 말고도 C#을 개발 언어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추가적인 확장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C++로도 개발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도 엔진은 이게 다운로드를 하시면 알겠지만은 200메가도 안 돼요.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리고 실행하면은 유니티 같은 경우는 막 뭐 로딩 해야 돼가지고 심하면은 1분 넘게 로딩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고도 엔진은 진짜 1초 안에 다 됩니다. 그만큼 가볍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인 구조로 인해서 쉬운 게임 개발을 할 수 있고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쉐이더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2D부터 3D까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디게임도 물론이고 좀 큰 프로젝트의 게임도 수월하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뭐
iOS 이런 다른 플랫폼으로도 익스포트 할수 있고요. 네, 이런 좋은 고드 엔진 한번 배워볼까요? 예, 고드 엔진을 실행하시면은 대략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고드 엔진의 핵심 기능인 씬 노드 리소스 기능입니다. 이게 고드 엔진은 모든 게씬 노드 리소스의 트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씬이 뭐냐면은 저희 게임을 실행하면은 메인 화면이 있고 메인 화면에서 게임을 시작하면은 뭐 스테이지가 있거나 그렇겠죠. 그런 걸 이제 씬이라고 하고요. 그씬 안에는 노드라는 게 있는데 이 노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게임을 진행하면은 플레이어가 있고 뭐 적이 있고 메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노드라고 부릅니다. 리소스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게임 화면에 이제 메뉴 버튼이 있다고 치면은 그 버튼이 노드가 되는 거고 그 버튼의 그래픽 요런 것들이 리소스가 되는 거죠. 버튼의 그래픽이나 뭐 위치 값이나 이런 거를 리소스로 규정을 할수 있겠죠. 씬 노드 리소스로 이루어져서 게임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씬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게임을 하면은 여러 가지 스테이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인스펙터는 이제 화면 오른쪽에 있는 창인데, 여기서 각 노드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리소스는 뭐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left라는 노드에 이 리소스들이 이렇게 쭈루룩 있죠? 여기 보시면은 뭐 에어리어 2D라는 것도 있고 노드 2D 캔버스 아이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스펙터에서 직접 초기 값을 조정할 수 있고 테스트 중에서도 이 값을 수정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은 게임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캐릭터가 좀 다른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인스펙터에서 좌표 값을 수정해서 돌려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그리고 이 노드는 시그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버튼이라는 노드가 있으면은 마우스랑 이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게다 시그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컬리전 충돌을 담당하는 이제 노드인데 여기는 마우스 엔터랑 마우스 익시트가 있죠. 요 시그널이 이제 어떤 충돌을 감지하는 노드 안에 마우스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마우스 엔터라는 시그널이 발생을 하고 마우스가 다시 빠져나가면은 마우스 익시트라는 시그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시그널이 발생을 하면 이제 그 시그널을 다른 노드나 뭐 함수와 연결을 해가지고 그 시그널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되는 행동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구성 요소는 다 살펴본 것 같고 직접 한번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고도 엔진 모노 버전 있고 새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맨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2D 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D 신을 저장해 주고요. 오늘은 공을 튀기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일단, 창의 크기를 적절하게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과
공을 튀길 받침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에어리어 2D 노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공, 하나는 받침대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 그 충돌 영역을 설정할 컬리전 쉐이프 2D를 자식 노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을 표시하기 위해서 스프라이트도 자식 노드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미리 준비된 그래픽 리소스를 옮기도록 하고요. 이 스프라이트에 이렇게 파일 시스템에서 끌어오는 걸로 이렇게 그래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 범위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받침대도 텍스처를 지정을 하고, 저는 가로 받침대를 쓸 거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범위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공과 받침대가 제작이 됐죠. 테스트를 하면은 그래픽이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한번 짜볼 건데요. C# 스크립트로 받침대 스크립트부터 짜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만들고 더블클릭하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템플릿이 보이게 됩니다. 일단 이 노드는 에어리어 2D 타입의 노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속받는 클래스를 바꿔주도록 하고요. 방향키가 눌리면은 움직이는 형태로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 완료한 모습이고요. 받침대 노드에 스크립트를 끌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받침대가 잘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의 스크립트도 한번 만들어야겠죠? 공은 받침대에 부딪히면은 튕겨나가게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시켜주고 시그널과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받침대에 잘 튀겨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은 양옆에 두 개 있기 때문에 콜리전을 두 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스크립트에서 벽에 부딪혔을 때도 튕겨나가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잘 튕겨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 떨어졌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크립트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바닥에 떨어지면 처음 위치로 돌아가게 적용을 시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다 작성이 완료된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 파일로 만들어야겠죠? 프로젝트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실행할 거기 때문에 윈도우를 고르고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폴더에 보면은 실행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도 엔진을 활용한 게임까지 오늘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